바스로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기와 직결되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자아가 직결되는 게 뭐냐? 우선 첫째가 뇌입니다. 뇌는요, 뭐가 있어요? 대뇌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간뇌가 있고, 중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척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층층층층 되어 있다고, 이렇게 층층. 이 뇌가 이렇게 됐어요. 뇌가 대뇌, 간뇌, 중뇌, 소뇌, 연수, 척수,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이거 누구 거예요? 내 몸 얘기하는 건 내 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수 층 들어봐. 해외 연수가 아니라고. 속들한테 연수 이야기하는 게. 여기가 만약에 제 기능을 못하면, 즉 똥물을 계속 먹으면, 똥가스를 계속 먹으면 뭐예요? 충풍 가는 거예요. 그냥 충풍 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손해가 잘못했어. 손해. 머리에서는 유관순 해놨는데 여기서는 박철하고 있습니다. 머리하고 말하고 틀려. 다른 말을 하고. 그 내가 뭐로 갔는데 내가 뭐로 왔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언바라서, 언박자라. 내 모든 기능들, 또 간에는 뭐예요? 호르몬을 지금 닫아라, 지금 열어줘라. 어? 모든 호르몬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야 되는데 얘가 신호체가 뒤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지금은 똥물 시간인데 똥이 갔는데 똥이 안 나면 될까 안 될 거야. 지금 똥이 말해 가려고 하는 게 그냥 쌀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 간대가 고장난 거예요. 아 최소한 내가 오줌을 참으면 아 10분까지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간대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 부분이 여기랑 직결된다. 소장이. 소장이 꽃밭이 되면 그런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뇌와 연결된 게 뭐예요? 눈입니다. 제가 하루에요 10개씩 먹습니다. 몇 개 먹는다고요? 10개. 10개씩. 이게 눈이 튀어나온 거지. 눈이 보죠? 네. 제가 베트남 갔다 와서 5일간 설사했어요. 갈 때 이 사진이 포동포동 했거든. 갔다 왔는데 아니 이제 인천공항에서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힘이 쫙 방전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왜 방전이 되지? 그때 내가 무슨 물놀이도 아니잖아요. 어, 이게 뭐지? 그때부터 설사하기 시작했는데 5일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체중이 몇, 한 63kg쯤 갔었어요. 56kg까지 빠졌어요. 근데 왜 나한테, 나한테 상품만 주는 거예요 도대체? 어? 오늘 아침에 잤는데요 63.9kg 빠졌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세요? 근데 마지막으로 눈만 이제 이게 좀 챙겨내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전립선이 약해요. 전립선이 보통 저는 그동안에 바이옴을 먹기 직전에는요 5번 내지 6번을 밤새 오줌 누르러 가야 돼. 집사람이 짜증날 거 아니에요? 물 내리지 마라. 그럼 물 내면 또 깬다. 또 안 내렸더니 냄새 난다. 또 그렇게 해. 드디어 1번 내지 2번 내지. 아주 9시 반에 자도 1번 내지 2번 내지. 이거는요, 나로서는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럼 병 따게 못 땄어. 여보 이거 좀 따. 그러면은요 남자가 또 안 따면 안 되잖아. 세면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자세 못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장 갖다고 이렇게 닦아니까. 이렇게 딱 닦았으면 그래 남자는 남자네? 또 이러고 있어요. 아, 다 웃겨버려. 뭐 병 딸 거 없어? 지금 그런다니까 가져봐. 그 자리에서. 이게 아니고 병 딸 거 없어? 그거 가져와. 자, 오! 다리심이 생깁니다. 다리심. 이게 뭘까요? 제가요 약도 많이 먹었겠죠. 이 심장 이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눈이 두드려 자기랑 눈대가 부어가지고요 벌새 것 같아요.
근데 정신 나왔어. 그리고 제가 드디어 63kg를 회복했다. 아, 축하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해. 두 번째가요, 정신입니다. 정신력이 떨어졌다. 이 뇌가 좋아진다는 하나 단단히요, 알파파가 무지하게 좋아져요. 알파파. 뇌가 좋아진다는 건 알파파가 무지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알파파는요, 집중력이 장난이 아니고요. 웬만한 스트레스는요, 극복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뇌 기능이 떨어지면은요, 내가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불안인 거야. 그래,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아니, 지금 아주, 뭐 안 먹었어? 그래, 안 먹었어. 어쩌래? 아니, 이러는 거야. 도대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본인이 아니라, 본인 내가 불안해. 환자죠. 그럼 여러분이 뭐 생각해야 됩니까? 아, 자네 환경이 똥밭이구나. 병들었구나. 또 뭐 해야 됩니까? 마이크로 파임을 무조건 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먹어. 어떻게 됩니까? 국이나 넣어버려. 국에? 국이나 넣어. 김치찌개 약간 넣어주고. 요리에다 약간 넣어주고. 뿌려주고. 많이 뿌리면 또 뭐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적응기간이 필요하게 만들어. 이렇게 먹으면은요. 요새 아주 웃겨요. 아니 떨어졌어. 아니 뭐가 떨어졌는데? 아니 이게 지난번에 짜증을 부리더라니까요. 내가 매일 안 먹길래 동네식을 딱 놔서 그때 V자 이렇게 보기 좋게 4월 되다가 이렇게 V자 오늘 또 빅토리 갖고 했어요. 먹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출장 갔다 오느라고 잠깐 깜빡했어. 그거 아까워가지고 아, 채워놨다. 아, 옆에가 따면 되는데. 아, 그럼 따면 먹으면 되지. 아, 내가 상품이 돼. 먹을 수는 없고. 또 그러더라고. 아, 그냥 따서 드세요. 두 박스 딱 따서 줬어. 근데 누가 갖다 준 것 같아. 갖다 준 것 같아. 한 방금 먹었어. 아, 갖다 주면 어때, 또. 아, 누가 갖다 준 것 같아. 그리고 누가 갖다 준 것 같아. 카메라 설치는 돼요. 제가 지금 장난을 갔습니까? 농담하는 갔습니까? 아니요. 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필터하는 심정. 필터하는 심정. 자, 그러면, 알파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는 그래요. 오늘 좀 힘드셨죠? 아이고, 진짜 웃겨. 아주 그냥 옛날에 그냥 제가 싸우자고 재밌는 사람이 가끔가다 가 거기에서 끝내. 아이고, 장미 최고야. 돈이 최고. 웃기고 있어. 돈 많이 벌고 있어. 제가 또 그 카트 했는데 끝에다가 영이 하나 붙어. 안녕하세요, 영 만나는 이렇게. 아, 웃겨. 아, 그럼 따라대봐야 돼. 엄마가 그런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바뀝니다. 알파파가 아십니까? 그 정신이 떨어져요. 이게 정신이 잘못되면 결국은 이게 결정장애예요. 결정장애. 지금 여기 상당 부분이 결정장애가 있어요. 아니 이거 뭐 이거 아이고 이거를 뭐 다섯 개 먹고 여섯 개 먹고 쉬어. 자 먹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들어가요? 치매 갑니다. 이것만큼은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유일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장내 환경을 꽃밭으로 만드는 건데 무엇으로 만들 것입니까? 이것이 답이 나왔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소장은 70%입니다. 소장은 얼마라고요? 70%. 대장은 10%입니다. 이 대장은 10%의 면역력을 책임지고 있고요. 소장은 70%의 면역력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소장의 70% 속에 면역력의 총사령관 이름이 파이엘판입니다.
적어도 헬시업체 사원은 여러분들은 파이어파이어파이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파이어파이어는 국방부 장관 이름이야. 똑같은 겁니다. 이 파이어파이어 이해해야 했다. 총사령 거니? 총사령 거니? 아, 그러면 똑똑하다. 향이 딱 꽃향기가 계속 올라가면 그냥 판단을 잘하겠죠. 똥개스가 계속 올라가면 저라 정신이 없다 할 때 아닙니까? 그럼 판단이 제대로 될까요? 면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면역세포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백혈구입니다. 그러면 면역세포 안에 뭐가 들었을까? 적혈관에는 산소와 영양이 들어있다면 면역세포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바로 효소입니다. 아하. 면역세포에는 모든 효소가 다량 들어있습니다. 참 어떤 군인이 칼도 있고 총도 있고 수류탄도 있고 그죠? 활도 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병대 군대 뭐야만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게 군인입니까? 무기가. 근데 무기가 바로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무려 300만 가지 일을 하시는 효소를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 효소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효소는 육해공군 대식세포, 과립고, 어떤 것은 뭐, 림프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골고루 가리는 게 면역세포. 그러니까, 이 장이 좋아지면은, 파열판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급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헬시어트 이 바이옴은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를 단 15분 만에 99.99%를 분쇄해낸다. 이거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 면역적. 네 번째 뭡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당구장 서시면 10개만 해. 하라고 이렇게 하시라고. 제발.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자율신경. 아하. 자율신경은요,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심장 뛰라고 해서 뛰고 뛰지 말아 안 뛰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씹다가 입에 냄기는 순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다 이해가 나거든요. 그런데 자율신경이 실조가 일어나요. 균형을 이렇다는 뜻이에요. 자율신경이 균형이 일어나면 대표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품 먹고 슈퍼바이옴을 먹고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선 첫째, 숨이 차요. 숨이 차. 숨이 차. 왜 숨이 찰까? 심장으로 피가 가야 되는데 가스가 꽉 차면은요, 마치 보일러가 오래쓰면은요, 이게 안 들어가고 딱 보일러 멈춰요. 그때 보일러 에스맨이 와갖고 뭐예요? 가스 빼는 거예요. 그 가스가 꽉 찼다. 그 얘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일 심히 장이 안 좋으면은 가스가 꽉 차가지고 심장이 가동이 안 돼서 숨이 찬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른합니다. 야, 충곤충곤 있잖아. 세 번째는요, 설사가 엄청나게 옵니다. 코피 터집니다. 우울증 생기죠. 네. 그 중에 대표가 설사.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마이크로바이옴을 먹었는데 계속 불면증이 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율신경이 신경인가요? 좋아질 때도 그렇지만 나빠질 때도 이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제품을 하루에 5개, 6개 계속 먹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좋아지는 현상입니다. 그 중에 대표가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불면증의 근원은 뭔지 아세요? 바로 혈액 성분이 변질됩니다. 이것을 이 자율신경 실조가 정상화된다. 누구한테 얘가 지금 바로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바로 부신기능하고 연결됩니다. 부신 전용 제품이 따로 없어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육시조의 세포가 전부 다 이다 뿌리를 내리고 쪽쪽 빨아먹습니다. 여기가 뭐입니까? 영양소, 저장소. 이해되십니까?
그런 이 소장이 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여러분들은 뭘 잘못 선택한 거예요? 유해균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입도 즐겁고 우위도 즐거웠어요. 우위는 차야 든든해 좋죠? 입은 맛을 주로 맛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은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입과 우위를 즐겁게 하지 말고 장을 즐겁게 해요. 장을 즐겁게 하는 건 뭐예요? 유해균의 먹이 유산균을 먹고 유산균 중에 슈퍼 유산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산균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응?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제? 네. 이거 다 시험 볼 겁니다. 네. 이번에 아카데미 수료 때 시험 봐서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뇌에서 대뇌가 뭐고 다 알아야 된다. 제가 옛날 방식으로 여러분들 수료증 하라고. 맞아요. 시험 볼. 계속 두 번만 하잖아요, 그러면. 급여가 깎여버려요. 삼수는 그걸 돌려놔요. 혼자가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 마. 달달달달 떨면 되겠습니까? 잠깐만 하고 뭐 뒤에다 붙일까요? 안 됩니다. 달달달달달달. 자, 그러면 요 얘기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여러분들 이 신식은 뭐예요? 마이크로 바이옴. 마이크로 바이옴은 미생물입니다. 근데 미생물이거든요. 근데 이 미생물이 하는 대표적인 기능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능. 이걸 얘기하니까. 아, 미생물이 앞으로 뜬대. 이게 아니고, 미생물 하면은 뭐가 대표 기능일까? 그쵸? 입의 대표 기능이 뭐예요? 뽀뽀입니까? 아니. 숨 쉬는 거예요? 표정 짓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거예요? 음식 먹고 이게 대표 기능.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의 대표 기능이 뭐예요? 바로 균형입니다. 밸런스. 밸런스. 마이크로바이옴을 제대로 먹어주면 장내 환경이 싹 이렇게 균형 잡아줍니다. 그럼 유해균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으면 큰일 나요. 네. 잘못된 거 다 분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특히 유해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피부가 28만에 딱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안 떨어져 붙어있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분해시키는 유해균입니다. 근데 이게 많아서 문제지. 정상이 되니까 막 분해시키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몸을 설계하고 만든 조물주가 만든 거예요. 이 설계도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얘한테만 먹이다 보니까 얘가 힘이 떨어져서 이 모든 상태가 아까 장의 문제, 뇌 문제, 정신적인 문제 다 문제 생길 겁니다. 이것을 뭐만 해주면? 유산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이. 자,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이라고 씁니다. 미생물이 체세포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체세포 100조개 60조개 하는 그것이 10배입니다. 우리 미생물이 체화명에 따른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은 모든 것을 분해해서 땅으로 돌려보내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걔는 그래서 미생물 할 일은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밸런스. 밸런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누구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효모. 효모는 또 누구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효소. 효소의 어머니, 그래서 어미 모자예요. 효자는 이렇게 당뇨자에다가 이렇게 효모. 그러니까 효모의 먹이는 마이크로바이옴이고요. 효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 첫째가 분해. 그 다음에 뭘까요? 흡수. 그 다음에 뭐예요? 소화. 배설. 이게 중요한 기능인데 무려 이 효소가 하는 역할이 생체 총맥. 뭐라고요? 생체 총맥. 총맥. 무려 300만 가지 이상의 생체 총맥을 합니다. 효소가 없으면 아무 일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 있고 미네랄이 있어요.
여기에 얘는 그냥 음식을 만드는 식자재.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요리사. 요리사가 누구예요? 쇼스입니다. 쇼스를 영어로 엔자임 그럽니다. 그럼 비타민과 미네랄은 코엔자임 그럽니다. 조효소. 코엔자임. 효소는 그대로 그냥 엔자임이에요. 이것도 이제 원형이 있고 무슨 뭐 여러가 있는데 일단은 효소는 엔자임. 비타민과 미네랄 이것은 모두 다 조효소. 보조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내 몸에 최종 도달을 해볼까요? 미토콘드리아. 이건 우리의 세포 부엌입니다. 세포 부엌에 비타민과 미네랄 각종 영양소를 딱 갖다 놓으면 효소가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피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뭐 모든 걸 얘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비타민은 뭐죠? 그 중에 A, D, E, K. 이건 지용성이라. 지용성이니까 이게 세포가 이게 부엌이고 이건 밖이야. 이게 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비타민 중에 A, D, K는 이 부엌까지 못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간이 좋은 사람. 다음집이 나오는 사람은 바로 들어가 버려. 근데 간이 안 좋아서 다음집이 안 나면은 여기서 멈추고 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것도 이 뭐예요? 미네랄을 더해. 미네랄은요 100% 지용성입니다. 100% 지용성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 못 가.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까지 가게는 회사가 독일 PMS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얘가 부엌까지 왔어. 왔어. 근데 누가 없어? 효소가 없어요. 효소가 없어. 그러면 얘 요리하다 못할까? 못해. 그럼 여기서 써먹지 못하니까 얘는 써먹어요. 이해되십니까? 차라리 밖에서 써먹으면 괜찮은데 안으로 들어와서 써먹으면 더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장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썩었으면은 이게 혈관 타고 오냐고 이제 나갔을 텐데 세포 부모까지 와서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죠. 뭐가 없어서? 얘가 없어서.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가 하는 게 뭐예요? 분해하고 흡수하고 소화시켜서 무언가를 우리 몸의 피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분해를 못하는 거예요. 흡수도 안 되고 뭘 못 만들어내는 거죠. 소화는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얘한테 식을 줄 게 이거예요. 효모. 근데 효모를 연구해 봤더니 이게 이제 우리 회사에 아주 최고의 기술자, 원천 기술 있자 중국잖아요. 그분이 야, 요것만 제대로만 할 수만 있다면 얘한테 엄청난 힘을 주어서 무려 생체 충내 300만 가지 이상을 해가지고 내 몸을 완벽하게 생로사시게 할 수 있는데 병을 모르게 할 수 있는데 아 이게 시원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콩의 원산지건 아시죠? 콩의 원산지건. 근데 이 발효하는 데는 대한민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연구해봤어요. 이걸 여러분 정확히 이해해요. 오늘 제가 강의 전체 가장 핵심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콩은 단백질이죠. 우리 몸의 모든 구조물의 원료입니다. 그런데 콩을 그대로 먹었더니 흡수율이 겨우 30%예요. 왜 그럴까요? 콩 자체도 독성 물질이 있어요. 그 독성을 제거하는 의미는 발효한다고요. 콩을 발효했어요. 발효했다는 뜻은 뭐예요? 콩이 가지고 있는 독성을 제거했다. 여러분들이 발효니까 발효하지 말고 아 발효의 본뜻이 뭐냐? 아 자체 독성을 제거하는 것이 발효구나. 이거 해야 되거든요. 체온이 뭐냐? 몸의 온도 아니에요. 혈액의 온도를 체온이라고 해.
명품을 뭐라 그래요? 내가 좋다 좋아서 대물림하는 것을 명품이라 하듯이 모든 것은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지 콩을 발효했더니 즉 독성을 제거했더니 무려 80%의 흡수가 되더라. 하하, 이것이 답이다. 이게 무릎을 탁 친 거죠. 아, 이게 뭐든 흡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바이오 산업에 엄청난 관심이 많아요. 생명과학 쪽에 사명감이 있어요. 나는 하지만 수많은 이 질병의 고통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단 하나. 그래서 자기 아이들 의사 다 있는데 해도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의사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 교사한테 논문 하나 써주라. 내가 돈을 주고 1억을 주고 이번에는 흰콩을 발효해봐라. 강낭콩을 발효해봐라. 강낭콩과 흰콩을 섞어서 발효해봐라. 이래갖고 발효에 곱하기 발효 이거를 전문용어로 중복 발효라고 그래. 아 그랬더니 흡수율이 이거의 10배가 올라가네. 이제 게임 끝난 겁니다. 이제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심에 인삼을 해봤다가 이번에는 장례삼을 해봤다가 다음에는 산삼을 해봤다가 급기야는 동충하체에 추출하는 코디세폰까지 동원시킨 거예요. 바다 것에 대한 모든 것들. 그래갖고 산과 들과 바다 것을 발효에 발효. 그러니까 산과 들 것을 섞으니까 이걸 뭐야 복합발효라고 해요. 복합터미널 뭐예요? 고속버스도 있고 시버스도 있는 걸 복합터미널 하듯이 산과 들과 바다 것을 섞어서 발효에 발효를 시키는 것을 우리는 복합 중복 발효라고 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공식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시너지가 뭡니까? 시너지 공식 아십니까? 시너지. 시너지는 시스템 에너지입니다. 시스템 에너지를 합성어가 시너지입니다. 이거 공식은 유명한 공식입니다. Y 자성 빼기 Y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너지 공식입니다. 자, 나와 이제 취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관계가 몇 명이죠? 두 명. 나와 취원우가 있어. 관계가 몇 명? 두 명. 두 명? 두 명이죠? 두 명이죠? 네. 누가 대했어요? 관계는 하나. 하나에 하나. 관계는 한 개. 아. 하나. 명수는 두. 하나죠. 관계는 하나죠. 그런데 B라는 사람 안 생겼어. 관계가 몇입니까? 두 개. 세 개. 세? 누가 둘이라고 아, 있어? 세. 세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거를 알아야 신바이오틱스가 뭐지도 아는 거예요. 신바이오틱스는 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3세대야. 근데 우리는 5세대야. 근데 비교 자체가 불가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초격차라는 얘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여러분을 이해해야,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제품이 아니구나, 이거. 이 제품이 먹을 때 어떻게 피나 먹을 수 있어요? 예를 갖추고 먹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관계가. 아, 이건 C에 왔어. 관계가 몇입니까? 네시죠. 어, 헷갈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다섯이야. 하나 더 있어. 여섯이잖아. 여섯 개. 이것도 비교하려면 너무 복잡하죠, 이제. 네. 네 번 갖고 한번 해봅시다. 자, 네 명이죠? 하나, 둘, 셋, 네 명이잖아. 네 명이 아까 관계가 몇이라고 했어요? 여섯. 여섯이라고 했잖아. 이 여섯을 검증하면 되죠? 네. 여섯을 자승이니까 곱하기 6은 얼마? 36. 36이죠? 네. 그래서 6을 빼면 얼마예요? 36이죠? 30. 둘은 나누면 몇 개입니까? 15. 네? 15. 아니, 66이 36에서 Y를 빼니까 6이잖아. 네. 30 남았잖아. 네. 그걸 둘로 나누니까 15. 15. 뭐가 잘못됐는데, 6이 아니라 아까 몇 명이야? 4명. 3명.
세 명이잖아. 세수 받아. 응? 네? 네 명, 네 명. 네 명. 네 명. 그럼 4, 4, 16이잖아. 네? 16에서 4를 빼면 얼마야? 12. 12. 그걸 갖다 두 분 나누면 6이. 6.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시너지예요. 이게 시너지. 그런데 시너지인데 신바이오틱스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했어요? 복합 중복 발효했어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2의 N자수입니다. 2의 N자수. 그러니까 우리 코디세피는 조금 집어넣는데도 어마무시한 폭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수소폭탄 터지듯이. 이해되십니까? 2의 N자수. 여러분들 여기까지 안 봤죠? 헬시어트 바이오미 대표 때 여기까지는 공부 안 하셨잖아. 네. 그러니까 섭씨 200도씩 살아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25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공식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나의 제품이에요. 나온 지 얼마 됐어? 10년 됐어? 20년 됐어? 많은 사람이 없어.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바로 산과 들과 바다 이것을 복합 충복 발효했더니 바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25도에서 플러스 200도씨에서 살아나는 슈퍼 뭐가 나왔어요? 슈퍼 충복. 마이너스 25도에서 200도씨에서 살아나는 슈퍼입니다. 아, 그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우리 몸에 200도까지 뭐 갈 게 있어? 또 이러고 있는 거 이렇게 어그저댑니다. 그럼 음식을 끓여 먹을 때 40도인데 다 죽는데 그러니까 팔팔팔팔 끓어도 살아있어요. 유산균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뭘 해봤어요? 이 제품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세포인 곳에 우리나라에 하나는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는요 축산과 굉장히 강해요. 미생물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장비를 분석하는 장비를 코로나 정도를 분석하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그리고 한국화학연구소 이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거기에다가 이걸 의뢰했더니 단 15분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사멸되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럼 이거를 접근해서 박수 받으면 여러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단한 유해균의 머리 사족을 못 쓰는 구르텐을 어떻게 흡수시키겠습니까? 이걸 해서 빵을 빵마다 많은 빵 종류마다 해서 전부 다 반죽해서 이제 굽기만 하면 돼. 게다가 쫙 뿌리고 구워서 나와야 돼. 다 살았어. 다 해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볍게 만져보면 달랑 얼마입니까? 달랑 2,500원. 달랑 9만원. 달랑 2,500원. 이 안에 무려 5.5g 속에 살아있는 수포 조모 70조 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럼 70조 마리가 들어가면 아까 여기 하문까지 갈까요? 가죠. 하문까지. 여기가 요거 S자 결자. 똥이 새는 모든 게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똥이 모이는 거. 이게 새기 시작하면 이게 다리 전체가 다 문제예요. 그러면은 폐가 쫙 가가지고 공기를 이산화탄소 흡수해갖고 넘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봉화 지겹이라는 게 있습니다. 봉화지겹이 걸리는 거는요 무정균이 들러붙어서 계속 무정균이라고 그랬더니 내성이 생겨가지고 훨씬 넘어가고 큰 양 오르는 거예요. 심장 치료가 끝난 겁니다. 이 봉화지겹이 근본 원인은 뭘까요? 얘가 새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봉화지겹입니다. 인터넷 쳐봐서 봉화지겹이 얼마나 무서운가. 저는 그 봉화지겹을까지 갔던 사람. 그게 제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하지점이 아직도 나와있는데, 심각했었어요. 이거 다 없어졌어, 거의. 이쪽 다리가 봉화점이 맞았어요. 이야, 이거를 갖다 양면치고 하는데요. 차라리 날 죽여라! 할 때, 차라리 날 죽이세요! 하면서 제가 맞았다니까요. 그 독을 무엇도 안 됐는데, 마이크로 바이오. 저는요, 그래서 우리 이영아 대표한테 늘 감사합니다. 제가 김 대표님 저도 쏟아봤어요. 아시아는 안 됩니다. 특정 회사는 안 됐지만. 아시아 된다. 바로, 여러분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여지고, 나이자 중에 Y를 해서 둘로 나누는 것이 신여지고, 대기의 의미는 중복 복합. 발효를 했을 때 2의 N자입니다. 이걸 따라 이 공식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5도에서 200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슈퍼 효율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회사는 다 죽을까? 유산균 먹이를 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도 한 마리도 단 한 마리도 못 살까? 바로 이 효모 온도에 약합니다. 온도에 약합니다. 그리고 체온에 약합니다. 체온 아까 혈액에 온도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pH에 극히 약합니다. 짜장면을 비벼 먹었는데 물이 생겼다. 병원 사람은요 완전히 pH가요. 강산. 강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뼛속에 있는 칼슘을 다 뽑았습니다. 칼슘을 뽑아서 어떻게 될까요? 모든 신경계 전달이 안 됩니다. 피해지 특히 약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엄청나게 약합니다. 그럼 스트레스 약하면요, 특히 갑상선 기능이 가장 먼저 부담합니다. 갑상선 기능은 전부 다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장이 좋으면 스트레스도 쉽게 넘어간다 그랬죠? 그 여성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 전부 다 여기 문제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여성들은요, 자궁에 전부 다 전달돼요. 14일과 14일 두 번 중복되죠. 앞에 거는 뭐예요? 에스트로겐입니다. 뒤에는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이쪽이 언밸런스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궁의 내막증부터 근종부터 모든 게 거기서 생깁니다. 그런데 얘가 수포염을 먹으면 그게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노화. 하면 이게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조족 지혈, 세발이 핍니다. 진짜 무서운 건 저작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공중에 이제 떠도는 게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은요, 즉사합니다. 즉사. 그러니까 어떤 슈퍼 무슨 얘다가 무슨 뭐 신바이오틱스를 넣어봐야 말짱 꽝이다. 이거 여기서부터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이 환경에서 살아난 게 바로 슈퍼 효모 마이너스 25도에서 200도 살아났다. 피고를 어떻게 이런 걸 보고 이 손에 젖었는데 이게 가슴이 뛰지 않나요? 뛰어요. 미가! 미나한테 지금 한 일주일에 부가비 몇 명 했어요? 몇 명 했어요? 몇 명? 아니 몇 명 했냐고 다 가져. 많이 한답니다. 한답니다. 없어요. 차라리 죽어. 박태준 회장이 포철 만들고 우리 저거 못 만들면 우리 포항바다 다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2기의 아카데미 들어온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VIP 한 명 못하면 가서 죽어. 기분 나빠요? 아니요. 없어. 아니요. 없어. 죽기가 더 힘들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이거 못 먹으면요 이거 어렵게 할 것도 없어요. 너 유산균 준 거 알지? 너 200도 사는 거 들어봤냐? 그런 거 어딨어? 다이어트 코로나 겁나지? 그 15분 만에 다 죽어버린다는데 그 관심 있냐? 그런 거짓말. 거짓말 안 오죠? 그런 사람 빨리 제기해야 돼요. 그래 공장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모퉁이 중에 한 모퉁이 이렇게 보였더니 엄청난 게 있구나 라고 미루어 짐작하지 못한 사람은 두 번 다시 갈수록 생각하지 말았어요. 지금 그런 사람한테 가서 이게 네? 설명하고 그걸 이해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평생 남의 보험 노릇이다. 이런 기회가 왔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이게 꿈인가 생기신가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뭐 그런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합니까? 삼용이죠. 그 사람이 가장이면 그 집안은 망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정 죽으면 이거 식구 내가 부업 때문에 애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엄마 피자 한 판 먹으면 돼? 아니야 두 판 먹어도 돼. 피자를 두 판 먹였다. 애 죽인 겁니다. 거기에 우리 수퍼 효모 하나 섞어 먹으면 걔는 살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힘들어? 아니 힘들어. 달랑 2,500원입니다. 2,500원. 매니저 해보세요. 2,500원 합니까? 그게? 그것도 반입니다. 아이고. 지금 여러분요, 이것을 무려 18년 동안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단 하나에 이것만 해놓는다면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사명을 그한게 18년 동안 논문 217편만에 나온 적이 없답니다. 근데 그것을 아직도 지금 뜨끈뜨끈합니다. 금방 나와가지고 카트 해놨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겠고요. 이걸 먹어가지고 빨리 당연히 이걸 먹어서 봐요. 내가 입을 말해드리면요 난 이런 분을 만나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뭘로? 바사지는 갔대요. 뭐에다 넣어가지고? 분쇄기에다 누가 가는 거예요. 지금 대전에 42년생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아. 근데 목소리는 죽을 것 같은 목소리가 아니요. 아니 목소리가 근데 우리가 살아있어. 그러면서 그런 거요? 어떤 여자가요? 나보다 한참 젊은 것이라고 해야 되겠어. 아니 일어나는데요. 간신히 아이고 그게 한 달 전인데요. 그랬더니 이러고 싶어지고 사실이에요. 이름이 정영입니다. 언제나 이제 싫을 거예요. 사회 발표해. 그래갖고 또 한순옥이라고 42년생이에요. 거기는요. 갈지도 걸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뭐가 고장난 거예요? 자율신경계가 고장났어. 그런데 며칠 전에 봤더니 아니 무엇들 오고 있어 빨리 와 이러고 있습니다. 몇 년생이? 41년생 80대야 넘었어. 내년에는 아마 바람피게 있어. 모습 뭐 얼마나 멋이 모양되는지 몰라. 살판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처음이랍니다. 간신히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저게 왜 저래?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고서 걸으니까 이게 전부 다 이 고관절이 고장나가지고 별거 치료도 안 됐는데 이걸 먹고 된다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우리 기적의 수포효과가 와서 이 제품이 지금 여러분들에 선언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민원이 몇 명입니까? 아니 솔직히 지금 민원이 몇 명이다. 의인이 다 해. 이거를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아이고 차라리 한다고 하세요. 내일 합시다. 여러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 회사가 창업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제품을 개발한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듯이 여러분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여러분들이 좋아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희망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 가지고 싶습니다. 제품은 강하고 굵고 잦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아플 때 지쳐지나 합니다. 아파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게 할게요. 우리가 배출 기관이 있는데 우선 첫째가 대장으로 전체 몇 분을 합니까? 70분. 대장. 그리고 소변으로 얼마? 20%. 소변으로. 그리고 피부로 3% 나갑니다.
까무. 그리고 우리. 손톱, 발톱. 아. 그다음에 뭐 머리카락 이런 쪽으로 입을. 아. 근데 특징이 있어요. 대장은 모아서 내버립니다. 모아서. 그리고 주로 고형 물질이 나가요. 고형 물질. 소변도 모아서 내보내는데 이것은 주로 액체가 나갑니다. 그런데 피부는 수시배출입니다. 수시배출. 얘는 몰아서 내보내죠. 그런데 피부는 수시배출 기관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우리 몸의 가장 넓은 기관이에요. 그런데 수시배출을 하는데 여기는 고형, 액체, 기체까지 다 나갑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보면 반드시 이런 발열 반응이 일어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뭔가 내버리는 뜻이거든요. 미처 힘이 없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내버리느냐. 원래 대장이 전체 75%를 담당하는데 고형 물질이다. 근데 대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70%만 담당한다. 또 5%를 수면에서 담당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넓은 기관. 근데 혹시 소변 줄기로 똥이 나오는 거 보셨나요? 안 나옵니다. 거기는 액체 담당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로 가야 돼? 피부로 이 5%가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머릿속에는 그 어떤 독극물이 이리로 나가는 게 빠릅니까? 이렇게 이리로 나가는 게 빠릅니까? 그러니까 바로바로 내보내야 돼. 그런데 내보내려고 봤더니 피부잖아. 피부는 굉장히 모든 게 체온과 직결됩니다. 몸이 추우면 소름이 끼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몸이 뜨거우면 땅콩을 열어요. 체온 조절 때문에. 그때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내가 발열 반응이 없는 사람, 즉 약을 많이 먹은 사람은 체온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온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발열 반응이 일어난 제품을 먹었더니 땅구멍 열려. 그러면 근처에 있는 게 다 나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피부로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길게 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끈적끈적한 점액성물이 나가요. 점액성물.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진물도 나기도 하고, 한, 뭐 나가기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미 뚫린 대로 바로 나가야 되니까요. 몸에서는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내 몸 전체가 손상받기 때문에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나가면 그때 깜짝 놀라갖고 병원 가면 뭐 먹었어? 이거 먹었어? 당장 끊고 그것이 되니까 얘다가 바로 그냥 차갑게 나가요. 설사할 때 설사 해야 됩니까? 지사제 먹고 막아야 됩니까? 설사할 때는 무조건 물을 계속 드시는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피부로 나갈 때 어떤 거예요? 따갑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가려우면 긁는 게 상식입니다. 가려울 때 긁지 않으면 이건 바보 같은데 가려울 때 긁어주는 얘기는요 피부에 자극을 더 닦으면 열립니다. 이해되셨어요? 가려울 때는 무조건 긁고 물을 마셔라. 물을 마셔 물이 수분 부족하니까 그 수분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가렵고 오돌오돌 벌기가 일어나고 피부가 변색이 되고 이 따갑고 하여튼 모든 증상은 피부로 수시 배출을 고형과 액체와 기체를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혹시 머리를 눌렀는데 물렁물렁하다 딱딱하다 어떤 게 건강합니까? 딱딱해. 물렁물렁하다는 얘기는 이 내부날 구멍이 많아서 이걸 지금 이제 물렁물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물렁물렁하다 아 요리도 지금 뭐가 나갈 게 많다 그럼 여기가 평상시 물렁물렁한 사람은요 우리 제품을 제대로 하면 머리 쪽으로 엄청나게 뭐가 막 나갑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손톱 발톱 나가는 거는 그게 손톱 이제 세로줄이 생긴다든지 뜨물 같은 게 생긴다든지 전부 다 단백질 구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로 수시 배출되는데 특히 뇌로 나갈 때가 골치아파. 아까 자율신경이 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율신경이 살 때. 우선 뇌기능부터 그 다음에 자율신경 실조했을 때 첫째가 뭐랬습니까? 숨이 차다. 심장. 숨이 차다. 그럼 여러분 숨이 찰 때 어떨 겁니까? 숨이 차. 숨이 차.
바꿔 얘기는 뭐예요? 심장의 무력에 가는 뭘 먹을 겁니까? 뭘 먹을 거예요? 슈퍼바이오네요. 슈퍼바이오. 슈퍼바이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다른 공법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쭉 있습니다. 나무 주위가 있고 이파리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는 미생물도 있고 그 다음에 미네랄도 있고 모든 영양이 있겠죠? 그렇죠? 네, 수분. 그럼 얘를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여서 다 이렇게 공급되겠죠? 네. 그런데 모든 미네랄은 뭘로 됐다고요? 지용성. 지용성이 돼야 이제 물에 씻겨서 다 나가면 뭘 빨아먹을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토양 속에 있는 미네랄은 무조건 지용성 100% 지용성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근데 지용성을 지용성인데 물에 녹아야 올라갈 건데 이게 수용성으로 전환이 안 되면 여기 못 먹고 살겠죠? 그렇죠? 네. 그때 우리 땅 속에 누군가가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꿔주는 그게 누가 해주느냐?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에는 내가 간이 안 좋아서 지용성 비타민 A, D, K를 못 먹었어요. 먹어봐야 수용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특화시킨 회사가 독일피부과 회사였는데 이게 여러분은 고민할 것이 없어요. 내가 비타민 E를 필요하다. 비타민 E를 사 먹으면 됩니다. 왜? 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5.5g 속에 70조 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럼 걔가요 아까 마그네슘을 분해해가지고 그대로 없애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마그네슘이 없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그네슘은 보통 칼슘은 수치고 마그네슘 이완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초등학생 수준의 아는 지식이에요. 마그네슘은 진짜 중요한 건 단 하나가 뭘까? 체내에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 가스가 나옵니다. 체내 가스를 일시에 제거시키는 것. 음식점에 그 고기를 구워볼 때 후황에서 쫙 빨아들이듯이 그 후황에 빨아들이는 그 역할을 마그네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숨이 답답하고 그러면요 심장에 가스가 차서 심장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마그네슘을 먹으면요 바로 싹 가스가 빼고 그때 굉장히 싸게 먹히는 겁니다.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게 아직 안 왔죠? 이게 안 와가지고 제가 설명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영양소도 이제 알아서 먹혀요. 그리고 칼슘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다 스트레스 받으면 아까 제가 이 얘기 이제 하나 아까 미처 아는 게 있거든요. 아까 이제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했죠? 네. 이거는 효모라고 했죠? 네. 효모가 우리는 수프 효모죠? 네. 끝냈었는데. 근데 효소가 둘로 나눠져. 하나는 먹거리. 하나는 잠재효소. 근데 요걸 둘로 나눠. 하나는 뭐예요? 대사효소. 하나는 소화효소입니다. 근데 이 대사효소는 평생 한도가 정해졌어요. 한도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으면요 대사효소를 이리로 갖다 빌려쓸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쉽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음식점. 네? 그런데 이제 점심에 한 닭갈이 다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 설거지를 하는데 또 손님이 또 왔네? 지금 안 해요. 물론 요새 그런 집도 있어요. 진짜 돈이 궁금하면 손님 받아야 되잖아. 그럼 설거지를 해야 됩니까? 손님 받아야 됩니까? 손님을 받아요. 무조건 손님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으면 대사는 좀 있어야 돼. 좀 있고 이거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우선 손님을 받아야 돼. 그런데 손님을 덜 받아 이 먹거리 속에 효소가 있다면 얘가 자체로 음식을 소화시킬 것인데 먹거리 속에 효소가 없이 전부 다 뭐예요?
생식 하지 않고 화식을 했다. 가고 싶으면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거리 속에는 효소는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얘를 갖다 써야 돼요. 근데 얘는 평생 한정이 되었어요. 근데 얘가 만약 기 쪽에 우리 세포마다 한 세포당 평균 500개의 효소가 있습니다. 500개. 무슨 효소가? 대사효소가. 근데 만약 기 쪽에 대사효소를 다 썼어. 근데 쓰기 전에 고장나기 전에 달그락거리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고 계속 썼어. 근데 다 이제 방전됐어. 그럼 기가 안 들릴 뿐이야. 어? 근데 만약 심장에 이게 다 대사효소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정지면 끝나는 거예요. 심정지. 그러니까 그 신호가 이미 오고 있을 때 우리는 뭘 먹어야 됩니까? 먼저 이 소화효소에는 효소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슈퍼효소 아까 우리 마이크로 바이오물이 엄청난 겁니다. 그걸 먹으면 얘가 방전되는 쪽에 다 충전될 뿐만 아니라 소화를 먼저 시키는 것도 먼저 한다니까요. 그럼 하나 먹어야 됩니까? 둘 먹어야 됩니까? 어딘가 내가 건강하지 않다. 심장이 전부 이제 자꾸 뛴다. 무릎이 안 좋다. 어디가 안 좋은 모든 곳은요, 뭐가? 신진대사 효소가 지금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갈되는 원인은 뭐예요? 이거, 소화효소가 없어서. 그러니까 소화효소인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페르시언트 바이옴을 먹으면 우선 얘부터 충전이 되면 먹고 남은 에너지를 일로 보냅니다. 이 둘이는 시소 관계에 있습니다. 시소관계. 그러니까 모든 우선은 하여튼 이거부터 처리해야 돼요. 이걸 계속 끝다 쓰니까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방전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특히 심장에. 그래서 얘가 일로 죽인 주는데 엄청난 모습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엄청난다는 겁니다. 엄청난. 근데 이 스트레스가 나올 때는요, 우리 몸에, 특히 여기에서 일로 나갈 때 스트레스는요, 가슴만 봐도 가슴이 떨리는 여자가 죽었다. 그럼 상실감이 크겠죠. 아, 그런 경우 없어서 잘 모르나? 그런데 그것의 100배랍니다. 이 논문에는. 아. 하우엘 박사가 쓴 논문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그 상실감의 100배. 어때? 이 대사효소를 효소, 소화효소로 전환시킬 때. 이거 평생 써먹어야 되는데. 얘를 자꾸 달라니까. 안주스는 먹고. 그렇죠. 생일날 먹으려고 1년 내 굶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스트레스는 바로 코브라 독과 똑같습니다. 코브라 독. 코브라 독. 그럼 혈액이 갑자기 뭘 바뀌어요? 뱀을 물리느라 똑같아요. 그것도 무슨 뱀? 코브라 독에 물린 거예요. 독성. 그러면 제일 먼저 코브라 독에 있으면은요, 어디가 손상받을까요? 혈관. 혈관이 바로 손상받습니다. 혈관이 그냥 독성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혈관이 어딘가가 센 결과가 이거예요, 지금. 이게. 많이 까먹습니다. 빨리 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하나로 통로로 되어 있어요. 거기 1차 방어기관, 1차 면역 방어기관이 점막세포입니다.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코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뭐예요? 점막세포가 지금 현재 손상받은 거예요. 점막세포는 뭐라고 했습니까? 1차 방어세포입니다. 모든 게. 그럼 거기가 이 스트레스에 의한 코브라 독에서 혈관이 손상받습니다. 이때 바로 그거를 흔적없이 메꾸는 것이 포모 시스템. 그것을 막아주는 게 비타민 B6입니다. 뭐 거기까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 혈관에 특히 점막세포가 손상된 것을 흔적 없이 막는 게 바로 뭘까? 그게 천연 비타민C입니다. 천연 비타민C. 천연 비타민C하고 화학 비타민C는 자체가 다릅니다. 화학 비타민C를 먹으면 먹는 족족 손해입니다. 오지에서 나온 배추하고요, 비료도 갖고 나온 배추를 갖다 똑같이 말려봤더니 하나는 썩고 하나는 말라 비틀어집니다. 화학 비타민 C를 먹으면 이 안에 썩어버립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사면 확기타민 안 먹습니다. 자, 그러면 천연 비타민 C를 먹으면요, 아까 코브라 독에서 이 혈관이 손상받은, 왜 혈관이 손상받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과리구라고 있어요. 과리구. 걔는 수명이 이틀이에요, 이틀. 자기 역할하고 바로 몰아서 끈적끈적한 점막에 가서 같이 자폭해버립니다. 그때 수류탄 터지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 혈관이 어떻게 됩니까? 손상받아요. 그 결과가 저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것을 끈적없이 막아주는 것이 천연 비타민C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이크로바이옴에 이 5.5g 속에 천연 비타민C가 2000ml 있습니다. 2000ml는요,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면 이 스트레스 살기 때문에 기본이 2000ml. 그런데 집에 갔더니 사체가 뭐 했다든지, 방을 빼달라고 한다든지, 또 부부간에 싸움이 된다든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나오겠죠? 그때는 2000ml 어떨까요? 또 2000ml 더 먹어야 됩니다. 이걸 얼마만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저렇게 샙니다. 그럼 샌 대로 그만 샐까요? 피만 샐까요? 아니면 독성이 같이 나갈까요? 독성이 나가죠. 그러면 거기 독성이 지나간 데는 그 상처가 아물까요? 잘 안 아물까요? 안 아물어요. 그럼 거리로 이제 자꾸 이제 거리로 뭐예요? 거기로 이제 그 메꿀라고 별 영양소 다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온몸에 퍼지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바로 혈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혈관이 이렇게. 가시만 남은 것 같아요. 그것을 메꿔주시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비타민C는, 천연 비타민C는요, 괴혈병에 특효예요. 천연 비타민C는 괴혈병이라냐? 그걸 천연 치료제입니다. 뭐 비타민C가 뭐 지능지수도 높아지고, 이거는 뭐 조족치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혈관이 셀 때, 그걸 바로 흔적 없이 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흔적 없이 메꿔주지 않고, 만약에 비타민C나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그 자리에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가서 땜빵 하는 순간 거기가 동맥 경화로 가지고. 그러니까 비타민C를 얼마만큼 잘 먹느냐,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그냥 이거 먹으면 됩니다. 그냥. 지금 저렇게 안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에 최소한 6포를 먹어보라. 한 달 세봐야 45만원, 달랑 45만원. 내가 무슨 약장 나갔습니까?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요, 바로 천연 비타민C. 비타민C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예요? 라이너스 포링 박사. 자신이 평생 노벨상 두 번 탔어. 혹시 두 번 타신 분 계세요? 그것도 화학사, 평화사. 이분이 얘기하기는 비타민C를, 천연 비타민C를 하루에 2만 단위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척추 디스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꾸무정하게 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떻다고요? 펴져! 펴져! 왜 펴집니까? 척추가 정상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삼성 의료원 같은데 현재 아산병은 VVIP라는 것 같은데요.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실 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곧 머지않은 장래 의료보험이 만약에 적용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면 어떤 걸 쓰겠습니까? 좋은 거 써야지. 네? 코로나를 단 15분 만에 완전히 사멸시키는 걸 쓰겠습니까? 아니면 장애들하고 바로 죽어버리는 걸 쓰겠습니까? 천연 비타민C가 단 5.5g 속에 2000ml까지 쓰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료보험이 재정이 바닥나기 때문에 곧 쓰지 않으면 완전히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비타민C는 다른 거 설명할 것이 없어요. 특히 여성들은요, 비타민C를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발색제가 들어있는 거, 육고기, 붉은 고기 이런 거 같이 먹어주면은요, 이 우위 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그냥 그건 1급입니다. 여러분 탄고기를 먹으면요, 그게 벤조피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바로 암세포 다 전환되는 거예요.
바로 고기 단백질 먹으면 아미노산 바뀌고요. 우리가 붉은 연육되는 것 모든 첨가물 보암식하고 바람식 뭐 보암식하고 먹음식성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반찬을 먹으면 바로 위에 들어가는군요. 바로 니트로사미라는 1급 발암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둘이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천연비단신입니다. 바로 위와 여러분들은 여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위와 소화기관과 유방은 지켜져 있어요. 유방이 위의 지배를 맞습니다. 소화기관은 무조건 유방암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비타민C를 먹을 때 특히 고기를 먹을 때 이걸 하나 같이 먹어준다면요. 유방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바로 그거. 그리고 두 번째, 그 안에 들어있는. 이거는 누구도 그 얘기 없는 현지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너 코디셉을 들어봤어? 뭐 코가 네 박자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코디셉이! 뭐다, 그 동충한테 들어봤는데, 또 들었어. 근데 동충한테 뭐야? 몰라. 들었는데 몰라. 세상에는 알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모르고, 무엇을 모르는지도 몰라. 제대로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몰라. 코디셉트는 동충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료가 국제거래사 가격이에요. 1g당 하나로 1113만원입니다. 이걸 한 달치로 만약에 우리가 제약회사를 만든다면 190ml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200만원대 가격입니다. 누가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코디셉틴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폐가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과 폐가 끝나면 끝나는 거죠. 폐염증 생기는 우리는 폐렴이라고 해요. 폐렴에 걸리면 그 누구도 바로 끝납니다. 폐렴. 폐염증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코디셉틴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전부 다 대장이 안 좋아요. 대장은 매운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불가. 뭐 금요일이면 금요일에서 불금이야. 얼마나 장이 안 좋은 불금이라고 할까, 불금. 그 장이 아닌 사람이 불금을 좋아합니다. 불각, 불짬뽕. 이 전부 다 대장이 안 좋아. 대장은 바로 폐와 지켜줍니다. 대장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비염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폐가 다 안 좋아요, 기관. 거기에는 무조건 뭐가? 대장의 폐 쪽에 깊숙이 있는 폐포가 염증이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이 안에 있는 염증을, 폐에 있는 염증을 삭힌다. 따라서 해보세요. 폐염증을 삭힌다. 폐염증을 삭힌다. 바로 그게 그러니까 폐염증, 그 깊숙이 들어가 있는 폐포에 있는 것까지 이게 삭혀버리는데, 다른 염증, 그런 것들은 세발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걸 먹으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똑같이 감기 걸렸어. 그러면은 나는 금방 끝나거든요. 그리고 집사람은 아직은 색색 소리가 나요. 아직 폐염증이 있고 더 먹어. 근데 꼭 자기는 기준이 있어. 두 개 이상 안 먹어. 그렇게 오래 하세요. 그거 참 이상하게 안 들어요. 그거 희한하대요. 희한하대. 그런데 이걸 만약에 감기 기운이 있다. 이걸 비타민C도 천연 항생제잖아. 이걸 먹는 데다가 코디셉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관지 쪽에 있는 그 들어와서 미처 못 나가는 것들 그대로 삭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이게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특히 이게 바이옴은요. 가장 먼저 항산성을 좋게 합니다. 균형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혈액을 정화시킵니다. 완벽하게. 이 고지혈증 같은 거는 무슨 겁니다. 고지혈증은요. 얘한테 꼭자 다 잘못합니다. 무슨 고절장을 먹어 이걸 먹고 끝나는데 이해되십니까? 그 달랑 이처럼 해버립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죠? 암세포 자체를 분해시켜가지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분해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로 만들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똥이든 뭐든
모든 이 세포가 병든 세포는 전부 다 완전 분해되면요 원소로 다 바뀝니다. 원소. 또 원소로 바뀌어요. 완전히 분해하면 그것이 다시 뭘 먹여야 됩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먹여야 되고 그것이 효모에 먹여야 되고 그것이 효소에 먹여야 됩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요. 보통 사람은 6개월, 1년을 마이크로바이옴을 이것을 하루 6번씩 1년만 먹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염증? 만약에 3년을 먹으면 우리 세포는 완전히 새살까지 다 옵니다. 세포나이는 새살입니다. 이거 해봐요. 얼마입니까? 한번 계산해보세요. 3년치 먹어봐요. 예? 병원에서 방사선 찌우고 그 고생을 낫지 않습니까? 아유, 아예 처음부터 3년을 먹으라. 새롭게 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 안 먹고 합이 안 먹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요 6개월 내에 끝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스트레스 받고 또 꼬셔가지고 또 불닭도 먹고 뭐 짜장면도 먹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뭘로 씻어낼 거냐고요. 깨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하루에 6포씩을 3개월만 먹어도 이 안에 장내 환경이 뒤바뀌기 시작하고요. 이 안에 살아있는 이 생 유산균들이 유익균들이 막 야 새끼 치자. 근데 만약에 혈액이 산소로 바뀌면 새끼 치는 거하고 서로가 동등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코디세핀이 있다는 얘기는 그 어떤 누구도 들어보지도 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했어요? 중복 복합 발효했다 말입니다. 여기 보면 0.136% 들어있다고? 그게 아니에요. 중복 발효했기 때문에요. 그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이 엔자성이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로얄젤리도 들어있어요. 남자들 환장하는 화분가루까지 효소 처리해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2,500원에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내주는 게 어렵습니다. 2천만 원도 안 오네. 내 몸을, 진짜 내 몸을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해 봤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이미 주둥이야. 아무거나 집어넣었어. 그리고 내 몸이 엄청 된 거죠. 그러면 진짜 미안하지도 않아? 그냥 달랑 1,600만 원이래. 1,600만 원. 그건 뭐예요? 그건 매니저네. 매니저. 어? 샵 매니저 안 되네. 이거를 누구한테 팔라고 하면 나부터 먹어. 내가 끝나보세요. 다 끝납니다. 맞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병원 한번 입원해서 들어보세요. 심장 수술을 하고 딱 들어있는데요.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 참 허망하기도 하고요. 참 눈물 나기도 하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그걸 경험해봐야 되는지 알까요? 해볼래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슈퍼 바이옴 됐죠?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제가 말을 잘 못했어요. 저 눌러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 돼요? 어. 지금 이 사람은 이 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바로 이 장을 이렇게 써봤어요. 이게 바로 우리 세냉탄이 똥물이 대달로 와가지고 이게 장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가는 이 고관절서부터 이 모든 쪽, 그 여기 바지선 있잖아요. 이게 쭉 눌러보면 앞도 미칩니다. 이 안에 지금 이게 사이사이에 독극물이 쌓여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제 기능 하겠어요? 나중에는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브레이크가 안 밟혀. 어느 인계질이 나옵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근데 또 이쪽에, 이게 S자 결자예요. 여기 이쪽에 똥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고관절부터 이쪽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는 또 중요한 기관과 두 군데가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생식기랑 관련되어 있어요. 남녀공이. 전립선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해결되니까 난 전립선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뭐가 안 된 거예요? 솔뱀이 나서 저러고 있어요.
이 안에 수포, 효모가 들어가서 분해하고 분해한 것을 다시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게 하루에 여섯 배 이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난 열 표를 먹어본 거예요. 아 그랬더니 막 그냥 눈이 붓기 시작한 거예요. 설사를 해야 되는데 야 설사를 그렇게 해야 되죠. 일은 다 했어요. 다만 체중이 빠진 거야. 아 그런데 이거 하고 났더니 바로 64kg 올라가는 거야. 아. 이거 들으면 없다고. 아직요 내가 불피도 지방이 많은 분들은요. 얼마나 갑자기 설사한 그러면 이게 이쪽하고 이쪽에 문제 생기면 하반신은 전부거든. 하반신 전부거든. 그 하반신으로 동맥을 타고 산소와 영양이 들어갔는데 다 쓰고 이제 이걸 높임을 빼갖고 다시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가 없어요. 그거 되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반신이 점점 무제되죠. 그러면 결국은 독극물이 쌓여가지고 이거 되는 거예요. 간이 절단나고 콩팥이 절단나고 그렇죠. 나중에 간에 복수까지 생긴다.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에 들어가면요.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작살내는 거야. 아주 분해시키는 거야. 빡살내는 거야. 빡살. 그래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에너지로 쓴다니까요. 뭐? 아니, 거기까지가 여러분도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완전 분해하면 그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에너지화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냉장고 열어서 옥수수를 다 그냥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가스는 나오겠지. 그 가스를 또 없애는 것이 또 맞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대장 안에서 비타민 B9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네? 비타민 B9를 따로 먹을 것이 없어요. 비타민 B9는요. 우리 몸에 마비된 신경을 되살리는 거고요.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K도 요새 만들어져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들어가면 비타민 K까지도 만들어져요. 그러면 혈액 응고 작용도 정상적으로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보면 이분이 이제 설명 안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니아 맞아요. 요 그림이요. 요 그림이 이 사람이 만약에 아까 그런 사람 같으면 간해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통기 같은 걸 해버리면 바로 빠져. 여기가 엄청나게 아파요. 아주 미쳐버려요. 미쳐. 똥꼬 아파? 입을 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엉덩이가요. 전부 차가워요. 아이고 대전에 남편이 중령인데요. 뭐 나중에 할 때 있어요. 맨날 고수 넣죠. 근데 이제 그분이 8시간인가 고수를 맞춰 쳤대요. 안 돼. 그러니까 더 재밌어. 더 쳤어. 완전히 여기가 시커먹어요, 여기가. 그래서 혹시 남편분한테 빠따 맞았어요? 아니래요. 그럼 왜 여기 이렇게 썩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앉아가지고 고슴쳐서 그냥 감자 끊었어요. 썩었더라. 여기서 썩어서 내려오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갖고 2주 만에 왔는데, 조금 살이 났어요. 마이크로 밥 드셨어, 안 드셨어? 안 먹었대. 아이고. 그냥 죽고 세우나 했죠. 근데 이분이 이게 제일 심히 제가 만났는데 아니 난 그렇게 유방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유방이 지금 터져가지고 마이크로 바이옴 먹고요. 이게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모양새가 나와. 얼굴도 많이 빠져.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VIP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지금 현재 아픈 사람들. 비행기도 못 타요, 여기가 아픈 거야. 여기 하체가 썩었다,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폐가 절단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이런 거죠. 여기까지 공부했죠. 자, 그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제가 중요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남은 시간 뭐냐? 바로 해시업도 오래지랍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기본 베이스고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
사업적인 기회를 줄 거야. 뭐냐? 암도 위암도 있고 혈액암도 있고 뭐 유방암도 있고 있겠죠. 그러면 유방암이면 유방암 쪽에 있는 암세포를 그걸 쫓아가서 표적으로 죽여버려야 되겠죠.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약방의 감초, 그 감초하는 역할은요 단 하나입니다. 중화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단 하나인 거예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게 가는 거예요. 전달. 우편 번호고 역할하는 거예요. 근데 배달사고 나면 안 되는 거죠. 배달사고가 안 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약방의 감초. 감초도 중국산 쓰면은 배달사고가 나는데 제대로 들었으면은요 쫙 흐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오디토리입니다. 이런 화장품 기초 기본 원리가 뭡니까? 보습이에요. 어린 애들은 피부가 탱탱해.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수분이. 수분이 많은 거야. 나이 죽어 죽는데 그럼 뭐가 빠진 거야? 수분이 빠진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수분에 무언가를 넣어서 보내는 건데 그것이 파동전사 기술입니다. 양자 파동전사. 자 그러면 지금은 뱃살을 위주로 빼도록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왜냐 그 시장이 크니까.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볼 게 뭐예요? 시장성입니다.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크냐 적으냐, 그 다음에는 지속성이 있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느 시각으로 봐야 돼요? 시장성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이게 인문학적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선 그 많은 여러 가지 우리 인체구조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시장 넓은 시장이 뭐냐? 그 다이어트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뱃살, 난 요것만 빼고 싶은데 요거는 포도포도하게 좋아하죠. 왜냐면 지금 살이 쓱잖아. 아 그런데 다이어트 했는데 이건 안 빠지고 이것만 빠지면 돼? 안 돼? 아, 예. 지금 살 나오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요것만 어떻게 갈 수 없을까? 그래서 성분 중에 마태 성분이 뭐죠? 마태 성분이 하나로 표현은 뭡니까? 인삼 성분과 똑같아요. 사토닌이 장난이 아니게 있습니다. 사토닌은 뭐예요? 거품을 내는 거예요. 옛날에 공기방울 세탁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사이사이 끼어있는 때꾸물을 이게 사토닌이 거품 내갖고 나가다가 들어다가 빠지는 거예요. 이걸 삼탑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 성분이 지방을 분해하는 사토닌 성분으로서는 최고치라는 겁니다. 그 중에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데 위에서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1등급 마태성분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핑걸루트. 인도네시아 쪽, 이쪽에 있는데 핑거루트는 지방 분해하는 최고입니다. 지방 분해. 체지방만 또 분해한대요. 자, 그런데 그 성분이 주로 어디 가서 작용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건 뱃살인데. 뱃살. 근데 여기 빠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게다가 뭘 집어넣었어? 파동을 집어넣었어. 자, 여러분, 파동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이겁니다. 자, AM 라디오가 있습니다. AM 라디오는요, 전파가 어디 됩니까? 자, AM 라디오는요, 이제 주파수가 좁아. 진폭이 좁아요. 그 대신 길이 멀리 갑니다. AM. FM은 뭐예요? 진동폭이 넓어. 그 대신 여기 끝나요. 그리고 이건 멀리 보내는 대신에 뭘 많이 담지를 못해요. 뭘 좀 많이 담아서 가야 되는데 담지를 못해. 근데 얘는 많이 담는 대신에 멀리를 못 가. 그래서 이 FM 라디오는 스테레오가 가능합니다. 음악이 그냥 멋있고 쿵쾅하고 베이스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AM은 찍찍거리기만 해야지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주파수입니다. 우리 모든 곳은 파동이 있습니다. 간이 보내는 파동, 심장이 보내는 파동. 심지어는 어깨 파동이 있습니다. 어깨 파동. 어깨 파동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거를 그럼 이런 거를 정상을 1, 2, 3, 4, 5라고 하자. 그런 것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어깨가 아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요것을 이렇게 우리 올리면 되죠? 요걸 했더니 1, 2, 3, 4, 8이다. 1, 2, 3, 4, 5로 바꾸면 되죠. 이것이 양자파동.
어떤 소프라노가 쭉 옥타브 올렸더니 갑자기 유리가 쨍가 깨집니다. 이건 뭐예요? 공명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명이 일어나야 아 쟤랑 나랑 코드가 맞아 그러지 않습니까? 코드가 안 맞으면 쟤가 하는 얘기 전부 다 싫어. 그런데 왠지 공명이 맞으면 쟤가 하는 말 너무 좋아. 이게 뭐예요? 공명현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어디로 전사시킬 것이냐. 그게 물로 물에 녹여서 물에 전사하는 것입니다. 그 물에 전사시키는 그 기술, 그 고유의 원천 기술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뱃살만 공격하자. 그럼 뱃살을 분해하는 성분이 뭐냐? 마테, 핑거노트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성분들 넣었어요. 그리고 어디로만 가야 돼? 배로만 가야 돼.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시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해양 물질로서 최고입니다. 이거 95% 이상 넣으면요. 이게 만병통치. 와, 난리 났었죠. 나도 그 다음에 마음이 흔들렸었어. 조직 커졌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얼마 있다가 바로 그림자 정부가 있어요. 지금 이 두상 정부가. 그래서 세계 모든 식약품 걔들 다 관장. 저것들을 하면은요, 우리 기득권이 다 투여해줬어요. 그래서 모든 성분을 25% 넣잖아. 승인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가지, 미국은 더 하죠. 아니, 95%가 들어야 되는데 25% 이대로 줄이려고 했으니 줄이면 이 효과가 있겠어요? 게다가 또 잘 된다니까 왕창 또 올려놨을 거 아닙니까? 안 되죠. 근데 그거는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 파동수는 눈에 보이지 않아. 걔가 뭘 넣는지 몰라.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점령. 쭉 점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내가 갑상선이 안 좋아. 항진증도 있고 저하증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갑상선 항진에 관련되는 영양소가 뭡니까? 그 영양소에다가 파동을, 이 갑상선에 대한 파동이 있다니까요. 한의원에 가면은 진맥 하는 게 뭐예요? 이게 파동으로 잡는 거예요. 진맥이 파동 잡는 거야. 아, 간이 허하십니다. 폐가 허하십니다. 어, 위가 싫어하십니다. 제가 보약 줘주잖아요. 그래서 침도 넣는 거는 침을 넣을 때는 보호법이 있고 사법이 있어요. 너무 강하면 빼주고 약하면 넣어주고 이게 보법 사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건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양자 파동 기술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눈이 안 좋아. 근데 멀리는 보이는데 가까이는 안 보여. 또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멀리 안 보여. 이런 사람이시죠? 그럼 뭐예요? 상을 맺히는 황반의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럼 그것이 정상적인 파동이 이렇게 되더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부호를 1, 2, 3, 4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멀리는 보이게 가게 하면 이렇게 되죠. 이것은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지구자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루틴이다. 지하단지이다. 그럼 지하단지에다가 루틴에다가 뭐를 이 파동을 물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파동을 그대로 조절을 하면 정상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기술을 원천 기술을 이해해라.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지금은 뱃살만 그러니까 우리 뱃살만 아니에요. 삼성 항진 저하 키보드 같은 홍파세 문제 전립선의 문제 자궁의 문제 예? 홍파세 문제 전부 다 심장이 너무 뛰어. 그러면 심장 정상 파동이 뭐냐? 게다가 심장에 관련되는 셀레늄 같은 성분, 비타민 E 성분, 그렇죠? 심장 근육을 잘 움직이는 단백질 같은 거 잘 넣어주고 게다가 파동 맞추면서 항상 똑같은 걸로 파동을 하면 심장이 정상화될까 안 될까요? 근데 요즘에 핸드폰으로 파동만 나오고 이런 거는 나. 그런데 그 물에 들어가자면 소용없어요. 물에 들어가자면 물에 녹지 않으면 물에 먹으면 물로 다 전산돼요. 모든 괜찮습니다. 모든 DNA는 물에 전사해서 이것을 번역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이 원천인 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이 회사가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에 왔어. 거기에 중심의 출발선상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나는 지금도 꿈을 꾸는 것 같아. 난 지금 꿈을 꾸는 것 같아. 꼬집은 되잖아요. 꿈 깨지라. 야, 휴대폰이 어딘다? 어, 어디 있어? 야, 이영아 사장으로 내가 전 지금 만나가지고. 여기 이거예요? 아, 내가 그냥 좋아요. 나 또 물어줘. 자, 1분만 더 기다려 주시. 참는 거. 그때 느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 이 영화. 7년 전입니다. 7년이요? 7년 전. 이 영화를 2017년 5월 9일 대구 MH 컨벤션 원데이 때 만나서 그때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 이 한번 해봐. 이.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영. 영을 좀 제대로 해봐. 영. 영특하고 사랑한 딸 이 영화를 보내는. 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세계. 아멘. 진짜 싫어 보이고. 그런데 그런 것도 몇 년 후에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어마한 것을 가지고. 아멘. 이거는 기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제가 나 저 양반 내가 스카돌라고요. 나 10억을 주는 데 없었습니다. 좀 적나요? 돈으로 안 움직이신 거예요. 저 우인만 움직이세요. 저 보고 싶은 거. 그때 내가, 야, 결국 둘이 만자야, 누님이니까. 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못 할 거니까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받은 분들이에요. 내가 이거 전했겠어요? 아니요. 전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기록. 느낌. 난 이 사람이다 하면 다 써놔요. 그 의문 가지고. 기억해. 자, 그런데 지금 저 양반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줄까? 그런데 그동안의 삶의 모든 전 과정을 한 번씩 쭉 이렇게 보면서 너무 늦게 받았다고요. 그리고 저분을 알아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 컴퓨터 타고 특히 세상에 없는 그 기술을 그대로 네 브랜드로 해. 돈을 걱정을 하고 펼쳐봐. 이거 잤어. 그래서 이미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된 거예요? 지금 20만. 여러분들은요,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생사 갈림길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두 번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무언가를 저도 꽤나 공부했거든요. 저도 미친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하면요. 끝장없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고 저거 죽일까 말까 했더니 아직 아닌 것 같아. 두 번을 사주는 거야. 그때 제가 이거 만나서 보니까 이것을 하다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은 이 교육이 그냥 교육이 아닙니다. 이 교육 내용이 뭐 저거 다 앞으로 충분히 할 시간이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이 이태리 경제학자 파레토가 있죠. 전체 100을 놓고 20% 전체 80% 다 한다고. 이 제품들 두 가지 전체를 다 쓰고 수많은 건강식품이 결국 우리 마이크로바이옴하고 파동기술이 접목됩니다. 모든 것을 다 섞어 놓고 거기 중심에 여러분 있어요. 이거 맞습니다. 가족들 보십니까? 이래 돈 벌라고 하지 마시고요. 생명을 구한다고 생각하면요. 이걸 안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누가 다 아니지 않으면요. 심판받아요. 심판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해야 돼요. 아니, 41년생이요. 그냥 입에
걔는 좀 거시기 아니면 걔가 부르십니다. 그 양반 아직 그 매니저가 안 됐어. 10개 될 때까지는요. 단 1원도 못 받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난 이렇게 좋아졌는데 언니 때문에 살았네. 그럼 그 사람은 어떨까요? 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 진짜 멋있다. 딸내미가 그런데 지금 우리 엄마 너무 멋있다. 멋있게 늙어간다. 자식들이 그런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그렇게 애준이켰는데 그 제품 먹는다고 다단계에 빠졌다고 전부 다 청소하다가 전부 다 빼놓고 통장 전부 다 정리하고 그게 자식 새끼입니까? 근데 누구는 우리 엄마 진짜 멋있다. 아 나도 엄마처럼 살아야 돼.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이분이 왜 그럴까요? 우선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 좀 시끄러워 좀 살살 얘기해도 됐으면 이게 그동안 악을 썼던 그 가정이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 나타나요. 이 일이 다 일어나서 방 바꾸고 다 할 때 그때서 하려고? 아니요. 그때서?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돈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